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지영 국회의장님과 선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상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캠코더 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신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으며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경기도로 소방차를 보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은 정부의 무능과 부채김을 보여줍니다. 교육정책에서 100년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락가락과 결정장애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대입 공론화는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저출산 정책도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1.17명에서 2017년에는 1.05명으로 줄었고 급기야 2018년 2분기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라도 이제는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미래 준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개혁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보면은 대북, 외교, 복지 분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경제, 인사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은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는데요. 화면 보듯이 대통령 지지도가 80%를 넘었을 때도 유독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참매하게 엇갈리는 문제라고 보이실 거고요. 또, 무역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그것이 무역적일수록 또 저항이라든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대거가 많았다고 발표해서 우리 정교함이 아쉬웠다는 결국은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책임을 미루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육정책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또 승려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 정책 지연만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후퇴할 명분 찾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 공약 지지 않으려고 책임 피수단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해서 그 갈팡질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태도에,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 대입 개편에 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혼란이 최소화됐다 이런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절대평가할 때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수준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권고를 경험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시친다는 자기 권위하는 다르다. 네. 그런데 그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정부에 그 교육부 장관도 교체하고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을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한번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은 교체가 됐고요. 근데 여전히 청와대에는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가진 수석 비서관이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대신에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공무원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을 가져온 폐해를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국가교육회의가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른바 소칭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 현장 모의 얘기 정도만 듣고 수렴하고자 할 것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잘못하면 여론에 휘둘리고 또 컨트롤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독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본인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사과를 드렸고요.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부정확한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그대로 그냥 살아서 굴러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5년 동안 일했다는 것이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 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왜곡 가능성이라든가 또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 이런 걸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하는 그런 기회를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갖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또 채택도 안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청원도 청와대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 제청을 했는데 제청하신 입장에서 그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이 절차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은 그렇고요. 국민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정부에서 호소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형태고 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교육부 장관이 나와주시고 하셨는데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자리에 직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 직을 어떻게 잘 책임있게 수행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총선 출마는 누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의 거취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 결정이라는 것은 1년밖에 안 남고 사실상 총선 이 그 선거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이사표 씨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그 이사표 씨도 명확하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장관께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제가 의원님들께서 구경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확신의 힘을 가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겠다. 정말 긴장하시고요. 아유. 제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해서 다수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해왔던 시민단체들까지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지금 매주 토요일날 문재인 대통령 교육부 공약 개착 및 촛불문화제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이렇게까지 뭐 다시 촛불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네, 우선 절대평가 확대 공약은 파기된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정부한 대로 전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약의 파기로 기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의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찬반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해본 도면은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은 없고 대입 수능 과목에 무슨 과목을 넣을지 뺄지 정시 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 하면서 현안 처리에만 급급해왔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화면 한번 보시죠.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 정책, 교육 과정을 비교한 건데요. 그런 바와 같이 교육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만 사실상 유일하게 집어넣는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실 잘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풀이 또 기계가 채점한 시험 점수에 따라서 줄 세우기 식하는 상대평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일본이 우리와 그동안 교육과정이 비슷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교육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알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걸 만드는 데 10년 걸렸지만 그 이전에 논의 과정 거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공허해 보이는 논의까지 포함하는 40년 동안 교육계획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긴 호흡이 때문에 네. 우리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교육계획 로드맵을 좀 잘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 논의는 지나치게 대학 입시에만 좀 매몰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시험 방식이나 교실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 위주의 상대평가가
장기적 개발을 얼마나 억누른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점수를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런 고민 또한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김영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교육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날마처럼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학력 인구는 점점 줄고 대학은 많기 때문에 대학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부 그 대학 구조개혁 기본 틀을 보면 대학 평가 및 등급화를 통한 정원 단축 정책, 이걸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최근에 발표한 것도 보면은 대학 역량 진단 평가를 해서 진단 제외 대학, 역량 강화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렇게 나눠서 대입 정원을 2021년까지 만 명 정도 단축하겠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화면을 보다시피 2019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 자원하고 대학 정원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만 2천 명, 21년에 6만 5천 명,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만 명 감축하는 걸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임 장관은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시장에 맡기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중에서 당연히 지방대학에서 피해가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수님께서? 정부의 조정이 그가 피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부실대학을 청산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또 지방거점대학을 육성을 하고, 지역의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네, 거점대학, 강소대학 중심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은 좀 동의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실대학 청산 지원과 관련을 해서 교육부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도 2023년까지 38개의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남대 같은 곳의 폐교에서도 아시겠지만 교육기관 폐쇄, 학교 구성원 보호 이거를 넘어서서 또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폐교 대학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한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뱅크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대학들이 층차층 폐교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기구에 맡길 것인지 이런 포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 총액을 대학들한테 균등 배분하는 이런 걸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연결시키는 그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학 재정 지원을 지방 거점 대학 그리고 지역 강소 대학 이런 곳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점 대학과 강소 대학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을 골고루 지원한다 이런 정책에 따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 대학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정책과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충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 직업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 세계 주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그냥 여전히 그 관련 부처만 쭉 나열돼 있고 부처가 어떻게 협력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 세계 생애 주기에 맞춰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생 교육에 관한 것도 평생 직업 교육에 관한 것은 관계법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적 준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직업의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수명 따라서 직업을 평생 동안 여러 개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2045년을 포함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응원 총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에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만 152조 8천억 원이고 내년 예산이 보니까 30조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모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게 0.97명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까지 정책들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가용기 여성들이나 전문인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보다 생각합니다. 가장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잘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저출산은 취업과 관련된 노동시장, 또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교육, 또 교육과 관련된 보육시장, 이런 것이 다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적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더군다나 출산 격차 이런 말도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예. 최근 10년 동안 출산을 보면은 고소득층의 출산 비중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 같은 일자리가 안정된 그런 경우에 또 출산율이 두 배 이상 출산율을 보인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출산마저 불평등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정말 안정된 직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육아휴직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또 복식을 해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아동수당 등 가족 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제도 형태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과 같이 그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좀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보육에 따른 소득 감소 또 지출 증가의 위험에서 대처도 하고 또 출산율은 사실은 우리 국가의 전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보육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지금 시정부는 앞서 어른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출산 일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래서 출산 정책의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는 일단 그 일과 생활을 위한 그리고 양성 평등, 여성의 어떤 일자리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전성층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출산 정책을 사실 좀 재구조화시켜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유아 보육 보험 제도 이것은 일단 출산 관련된 또 젊은층을 위한 재정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지금 뭐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있는 보육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사회보험을 통해 살고자 했던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국가 일반 자녀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부족한 부분이 육아 휴직 시에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 시에 보육료 부담을 해주십니다.
누가 휴지수단, 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통한 어떤 방법도 여러 가지 안정적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사실 여야도 없고 온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IT가 아닌 우리에게는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뿐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표시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야 운동이 되는 교육, 열심히 공부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육,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